부어서 이게 미조에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다파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다파 말, 다파 양파제와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개체수가 진짜 많습니다. 발 앞에도 엄청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요 꽁치 잡으러 뭐 거제권도 괜찮지만 남해 오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혜린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첫 이제 학꽁치 낚시하러 내려왔습니다. 뭐 거제나 저쪽에는 이제 좀 많이 꽁치가 나왔는데, 요 남해권에는 아직 꽁치가 잘안 나왔거든요. 남해권에는 여기 미조항 그리고 다파 쪽에 꽁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대편에는 이제 꽁치가 잘 나오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맞바람이고 너무 이제 이렇게 태양을 너무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반대편으로 왔는데, 고기 없으면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여기 토르 알렉산더 1-500대, 1호대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구멍지 하나 달고, 그다음에 저기 빨딱지 하나에다가 학꽁치 바늘 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밑밥은 감성돈 바늘인데, 밑밥은 감성돈 미끼인데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담아가지고 세게 이렇게 흩어뿌리면 뭐꽤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같은 항구라도 뭐 나온 데가 안 나온 데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면 맞바람이라도 뭐 둘러 가야지요. 자, 이제 내양 깊숙이는 안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저기 입구 쪽으로 가서 동네는 좀 자라. 바늘 있다 이거 저기.
저기 있다 이거. 그 통 줘봐라, 삐꾸통. 누구 있다고? 아, 오케이. 아. 있다. 던져줘. 내가 던져줄게. 부러진다. 예, 맞아보세요. 잘 나올 편이다. 잘 나오지? 어. 이 똥보람 부분데 지금. 자. 나. 아, 진짜. 발 밑에 있어? 어, 발 밑에 이거. 아까 버리던 거 갖추는데 이거. 와, 크다 얘들. 어. 이거 잡아볼까? 아까 내가 더 큰데? 여튼 뭐야 이렇게 많아. 이거 한번 잡아보자. 있어봐. 입질이 없노. 있다. 예, 다현입니다. 아, 오늘 꽁치 잡으러, 아, 위조에 갔었는데, 너무 맞바람이라서, 아, 못 잡고, 너무 추워서, 이게, 위조에 고기가 들어있으면 다파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다파 마을, 다파 양파제와서, 아, 꽁치 낚시를 했는데, 사이즈는, 저는 좀 작은 걸 잡았는데, 보니까 이제,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개체수가, 진짜 많습니다. 발 앞에도 엄청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요, 꽁치 잡으러, 뭐, 거제권도 괜찮지만, 남해 오실 분들은 요, 다파 마을이나, 미조, 항,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얘들은 조금 작아서,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추워. 잘 정리하지. 추워라. 수시로. 저건 있지.